자이글로 하세요. 자이글이 네. 2,500억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삼겹살 자체가 굉장히 두툼하거든요 지금. 두툼하고도 네. 6인분에 네. 판 가득 삼겹살이 구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연기나는 거 거의 없으면서 네. 속은 이렇게 촉촉하게. 아우 좋다. 어머 내가 이렇게 야들야들 촉촉한 삼겹살을 언제 먹어봤지? 네. 자이글로 구우시면 되고요. 그렇죠. 더 좋은 건 기름이 알아서 쏙 빠지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우리 남편 배 나왔어. 예, 아니 예. 난 건강검진했어. 네. 자 기름 빼드릴게요. 그냥 기름은 미끄러지듯이 아래로 그냥 쪽쪽쪽쪽 빠져나오는데 야. 어느 정도의 기름이 빠졌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옆쪽에 보시기. 어이구. 6인분의 기름을 이야, 모았어요. 정말 많다 정말 많다. 이야. 으야야 이게 몸에 좋은 기름이 아니거든요. 포화지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빼고 드시라는 그 기름 네. 알아서 빼드리니까 너무 좋고요. 그렇죠. 더 좋은 건 네. 설거지가 간단합니다. 돌아가는 파 식은 다음에 싹 올리시면 쉽게 빠지고 네. 뒷면 앞면 네. 열선이라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더욱더 편한 거예요. 그쵸? 그냥 젖은 행기로 이렇게 닦더라도요. 뻗어덕해지는 느낌으로 정말 좋고요. 아, 5분 요리네요. 곧 주말인데요. 오늘 금요일 불금불금 네. 아이들 치킨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에 네. 국내산 닭을 사다가 네. 이렇게 올려놓기만 하면요. 야. 5분 요리인 이 닭이 이렇게 구워지는 이게 지금 겉은 바삭해졌고요. 안쪽은 그냥 포샬포샬하게 육즙이 살아있네요. 우리 창민 씨를 위해서 껍질은 네. 특별히 제가 드릴게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이 바삭한 껍질을요. 네. 어이구. 자. 소리가 바삭바삭바삭. 과자 먹는 것 같아요. 맛있죠? 맛있죠? 그러니까. 해서 드셔보세요. 정말 느낌이 확 달라요. 아니, 시켜먹는 배달치킨이 얼마였더라? 네. 근데 나는 내 손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해주고 싶다면요. 네. 5분 요리까지도 자이글에선 뚝딱뚝딱 되니까. 우리 엄마 최고! 여보 최고! 우와. 얘기 들으실 거예요. 자, 게다가 네. 핸섬은 이렇게 양면팬이 함께 있기 때문에 네. 버터를 녹여가지고요. 오! 맛있는 버터 볶음밥을 할 텐데 네, 자, 예. 밥을 볶아주세요. 이야, 철판 볶음밥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내일부터 주말 아닙니까? 그쵸, 또 맞아요. 주말에는 이런 철판 볶음밥 해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꼭꼭 누르면 네. 눌러서 먹는 철판 볶음밥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자, 아이고. 이렇게 한 숟가락. 예, 한 숟가락 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잘 먹어야 돼요. 봄철에는 그렇죠? 기운이 부쭉부쭉. 맛있죠? 힘이 절로 나는데 네. 자 설거지가 간단한 건 네. 밥을 눌러붙었을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티슈로만 닦아도 간단하게 닦이기 때문에 네. 눌러붙는 거 걱정 없이 설거지까지도 간단하게 끝내는 게 자이글이고요. 그렇죠. 자 힘내라 힘 할 때는 또 고기가 최고 하시는데 네네. 양면팬을 뒤집으면 구이판으로 변신합니다. 아니 짠! 지금 이게 고기 뒤집은 것도 아니고 차돌베기를 올려놓자마자 지금 차돌베기가 지금 구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름도 빼주고 건강하게 드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 자이글 하시는 건데요. 오. 순식간에 구워지니까 젓가락 드셨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드셔도 돼요. 자, 제가 바로 먹겠습니다, 여러분. 올려놓자마자 지금 고기가 차돌베기가 익혀졌고요. 아니, 부추가 그냥 남자한테 그렇게 좋은데. 아, 여자도 야, 좋아요. 예, 드릴까요? 오늘은 몸에 좋은 건 저만. 네. 그냥. 차돌베기가 야들야들하면서 네. 역시 고기는 육즙이 살아있어요. 정말 맛있기도 맛있지만 자이글이 2,500원 판매 안 되는 이유가 집에서 요리할 때 해동, 냉동 할 필요 없이 그냥 네. 기름 튀는 거 걱정도 덜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큰일 났어요. 저희 속보가 들어왔는데 돌체구스터 정말로 많이 선택하신대요. 저희 상반기 마지막으로 돌체구스터를 보내드리는 방송이니까 놓치시면 안 되고요. 자.